네, 우리가 전에 이전 시간에 리눅스 명령어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파일 관련된 것들이 많았죠. 그만큼 이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서 파일은 중요해요. 파일을 잘 다루는 게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명령을 더 하려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만 침울해지고. 그래서 우리 빨리 설치를 합시다. 설치를. 아파치 웹 서버를 설치를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반등시켜 보죠. 자, 여기 제가 공유해드린 이 수업에 보시면 뭐 웹의 숨은 주인공 웹 서버 아파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일로 들어오시면 여기 제가 명령어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쓸 건데 요거 쓰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접속이 끊기신 분 있나요? 자, 접속 잘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요 명령어를 실행을 먼저 합시다. 이거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아니요, 안 걸리겠네요. 이거는 우리 네트워크에 있지 않고, 얘는 지금 아마존에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얘는 느릴 리가 없어요. 네, 느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자, 여기 있는 명령어를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apt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apt-get이라고 하는 것은, 앱스토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가 뭐죠? 우리가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 설치하는 일종의 인스톨러 또는 어떤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앱스토어죠. 예, 바로 명령어 시스템에서의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령어로 그냥 토닥토닥 치면 걔가 바로 설치가 돼요. 신경 쓸거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키고 실행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얘는 그냥 쭉 쓰면 돼요. 그 다음에 apt-get 하고서 instal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install이라고 하는 것은 설치한다는 뜻이죠. 이 뒤에 따라오는 무언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remove, 블라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린 인스톨을 할 거니까 인스톨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y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얘는 뭐죠? 옵션이죠. 마이너스 y는 무조건 y를 누른다라는 옵션이에요. 이거 설치할 때 여러분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귀찮게. 근데 한 번에 야,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네가 다 해. 이렇게 기본값으로 다 설치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기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거 쓰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저만 해요, 저만. 그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제거 쓰시는 분들은 조금 서럽죠? 서러운데, 예. 새빵살이 하시는 거니까 조금 참아주시고, 자기 거 쓰시는 분들만 실행하세요. 뭐 벌써 손 빠르신 분은 실행했겠죠? 분명히 누가 실행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가 잘안될 겁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자, Shift하고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단축키로.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붙여넣기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옆에 단축키도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거 봐요. 벌써 누가 설치했지. 누가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비밀번호 입력하셨을 건데. 뭐라고 입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원래 전 그거 쓰는데. 척하면 척 아직 척이죠? 예. 벌써 하시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제가 말을 늦게 해서 설치하셨을 거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쭉 올라갈 겁니다. 시간도 꽤 걸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한테 분홍색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1, 6개 입력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엔터 한번 누르면 또 나올 거예요. 또 한번 1, 6개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면 쭉 진행될 거예요. 네? 개별 계정을 그렇게 하시고, 제 거 쓰시는 분들은 그냥 내비두시면 되고, 뭐 해보실 분은 그냥 해보세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자, 됐나요? 예.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냐면 apt-get-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첫 번째 아파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PHP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MySQL을 설치했습니다. 이거를 한 방에 쫙 한 거예요. 하나하나 입력하면 좀 귀찮으니까. 하나하나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순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것들을 한 번에 쭉 설치해요.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자, 화면을 이등분했을 때 하드웨어 OS 그리고 여기에 아파치 PHP MySQL을 이렇게 설치한 겁니다. 이것보다는 아파치 PHP MySQL을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런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다 설치했어요. 설치는 했고 이제 지금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할 거는 요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여기 있는 서버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 했던 동영상 있죠? 요거 클라이언트 요거 다 완성하시면 웹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웹서버를 설치를 했잖아요. 웹서버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접속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EC2로 가서 자, 여기에 있는 도메인 있죠? 도메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잘 안 돼야 정상인데 왜냐면 하나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방화벽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방화벽.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만 거도 이제 뭔지 알겠죠? 서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할 때 요거 뭐예요? 인터넷으로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가져온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인터넷은 일종의 강호 같은 거예요. 강호. 이 도둑놈들이 득실거리는 예. 그냥 딱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코베 갈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서버 이렇게 켜놓고 있잖아요. 로고를 이렇게 열어보면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예. 공격이 계속 들어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계속 시도를 해요. 그 앞에 로봇이 쫙 깔려 있는 거. 우리 점심시간에 드론 얘기를 했는데 그 드론보다 그 이미 그 이 네트워크의 세계에는 그런 로봇들이 숱합니다. 숱해.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해요. 그럼 블로그에 어떤 댓글이 달리나요? 스팸 댓글이 달리죠. 그리고 스팸 댓글에 뭐 나는 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의 이상한 텍스트가 올라오죠. 그 번역기 돌려서 그래요. 외국 스팸인데. 근데 그게 외국 영어 같은 경우는 걔가 사람인지 스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블레이드 러너에 보시면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검시관이
이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죠, 사람들이랑. 근데 어떤 특정한 패턴의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럼 걔는 안드로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가 쏴 죽이죠, 앞에 있는 검시관을. 근데 이제 그것과 비슷한 일이 이미 네트워크의 세계에서는 옛날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회원 가입할 때뭐 입력하지 않아요? 거기 Are you human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당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봇이 자꾸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계정을 점유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수준에서는 기술로는 잘 해석되지 않는 형태의 잘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를 보여주죠. 그럼 그거를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입력하고, 기계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입력 못하면 걔는 차단이 되는 겁니다. 스팸을 방지하고, 이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캡차라고 합니다. 캡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캡차가 어려워져요. 캡차가 어려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캡차를 뚫어낼 수 있는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걔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사람보다도 더잘뚫수 있는 시기가 올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뭐,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그 서비스가 뭐 1억 명이 쓰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 대박이다 이랬더니, 한 9천만 명은 로봇일 수도 있죠. 그 서비스에서 만든,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펀딩을 받아서, 막 1조의 회사를 팔아버리고,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아무튼 인터넷은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인터넷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를 해야 되죠. 이 서버 시스템, 서버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단에다가 방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방벽의 이름이 영어로는 파이어월이고, 한국말로는 방화벽입니다. 자, 방화벽이 뭐냐면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셔터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럼 불이 나면 그 셔터가 팡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문이 있어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자동으로 닫히겠죠? 예, 그런 게 이제 이 방화벽입니다. 방화벽. 방화벽이 하는 역할은 불을 아예 안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거예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방화벽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컴퓨터에는 자, 이거 왠지 그림이 훌륭하지 않네요. 자,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서버 컴퓨터가 있어요. 그리고 서버 컴퓨터에는 어떻게 그릴까? 자. 무슨 보고 같네요, 보고. 자. 자, 여러분 문이 달려 있습니다, 문. 아, 뭔가. 자, 그리고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버 컴퓨터에는 6만 몇 개, 6만 5천 개 정도 되는 문이 있습니다. 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6만 몇 개예요. 정확한 수치는 뭐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자, 그 문을 뭐라고 하냐면 포트라고 부릅니다. 포트. 그 6만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문마다 방이 있어요. 방. 그리고 이 방에 어떤 프로그램이 대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80번째 문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아파치와 같은 웹 서버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문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SSH 서버가 앉아 있습니다. 21번에는 FTP 서버가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1024번째 문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은 누구든지 앉을 수 있는데, 자, 1024 안쪽으로 나 있는 이 문들은 유명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전용 로얄석이에요. VIP석이에요. 왜냐? 웹서버, FTP 서버,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표준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특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웹서버는 80번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을 입력해요. 그게 이 컴퓨터의 URL일 때 제가 이렇게 URL을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치면 얘가 인터넷을 꼬불꼬불 돌아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제가 있는 컴퓨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80번 포트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서 80번 포트 문 안에 앉아있는 아파치 따기를 때리는 거죠. 졸고 있는 아파치를. 아파치가 벌떡 일어나서 어어 이러면서 이제 일을 처리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냐, 요청한 파일을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클라이언트 컴퓨터도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포트가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는 여기 아무데나 앉아있으면 돼요. 1024 바깥쪽에. 예.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서버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예, 같은 통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만 일단 생각합시다. 예. 자, 그래서 각각의 포트가 있고 그 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요 신호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로 접속은 했는데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아, 얘는 웹을 서비스 받기 위해서 접속한 거니까 웹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아파치를 중개해 줘야겠구나 라고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알듯 말듯 하죠? 네, 근데 뭐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셔도 꽤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포트를 다 열어놓으면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 겨들어와서 악의적인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성을 세우는 거예요. 성. 예.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그 그림의 한계입니다. 그림의 한계. 자, 성을 그립니다. 검은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자, 성을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사용을 했나요? 컴퓨터를 뭘로 제어했어요? 이 컴퓨터를 SSH로 제어를 했죠. SSH는 몇 번 방이에요? 22번 방이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문에다가 22번째 방으로 통하는 이 통로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SH 클라이언트로 22번 통으로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21번 FTP는 21번입니다. 자, 21번으로 얘가 접속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방화벽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럼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을 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FTP 서비스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로 얘가 브라우저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해서 엔터를 땅 쳤을 때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은 방화벽이 80번 포트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로 이렇게 했을 때 80번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방화벽을 경유해서 80번 포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방하는 행위를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방화벽이라는 것은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앞에 방화벽을 안 세우면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 방화벽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화벽이라는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직접 구축하거나 만약에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꽤
비싼 비용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쉽지 않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좀 추상적이죠? 지금까지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쭉 추상적일 거예요. 왜냐면 방화벽이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자, 근데 이제 계속 이런 개념들을 접하다 보면 제가 구체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 정도.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요 SSH를 통해서 22번 포트에 있는 머신을 우리가 접속을 하는 컴퓨터는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전 이걸로만 접속하겠죠. 자, 근데 이 80번 포트로 접속하는 그웹 서비스를 웹을 통해서 접속하는 컴퓨터들은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나요? 보통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정한 컴퓨터만이 80번 포트를 통과하게 해놨다면 그 특정한 컴퓨터만 서비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80번 포트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열어놔요. 근데 22번 포트는 이것도 누구나 들어오게 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 22번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정책을 지정해 놓으면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만 SSH를 통해서 저 머신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보안이 대폭 향상됩니다. 왜냐? SSH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 원격 제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SSH로 여러분이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22번 포트는 특정한 IP에서만 접속하도록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많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자, 그러면 방화벽을 열어봅시다. 제가 엔터 쳤는데 나오면 황당하겠네요. 자, 안 열리죠? 안 열리는 이유는 지금 80번 포트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자, 네이버로 제가 접속했어요. 그쵸? 뒤에다가 80이라고 이렇게 적고 접속해 볼게요. 접속되죠? 근데 제가 뒤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브라우저에다가 네이버 하고서 80이라고 적은 것은 적지 않은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랑 통신하는 놈이라는 게 암시적으로 깔려 있고, 웹 서버는 80번 포트를 쓴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뒤에다가 80번이라고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80번 포트로 접속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80번이라고 명시적으로 적어도 돼요. 근데 다른 포트로 제가 접속했기 때문에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다쳤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은 80번 포트로 접속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요거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거창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안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예.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심층 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겹겹이 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벽한 보안은 있기 힘든데, 그 방벽이 하나 있을 때마다 훨씬 적은 확률로 공격을 당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왜그 전쟁 나가면은 헬멧 쓰잖아요. 근데 사실 헬멧이 소총에 뚫리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헬멧을 쓰는 이유는 멀리서 총알은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수류탄 파편 같은 거 막을 수 있어서 우리가 헬멧을 쓰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걔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한의 최소한만을 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게 기본적인 보안의 원칙입니다. 근데 불편하죠. 계속 요청하니까 좀더 권한 달라고. 그래도 그런 건 차협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넘어가서
우리 아까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 시큐리티 그룹 네임을 뭘로 정했나요? 그건 이거 보면 알아요. 자,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요 밑에 있는 리스트를 이렇게 열람해 보면, 자, 여기에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게 제가 선택한 저 인스턴스의 시큐리티 그룹 넘버, 그룹 이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요 그룹에 대한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지 않고, 자, 여기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사이드바에 보시면 있습니다. 저걸 선택해 보세요. 자, 들어왔어요. 그건 뭐전 엄청 많은데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걸 선택하면 요 밑에 보시면,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화벽 이런 개념 소개, 포트 이런 개념 소개 안 하고 여기에 들어와 오셨으면 그냥 까막눈이셨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이.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쓱 들으니까 아, 100% 이해는 안 가도 그래도 20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SSH라는 것도 눈에 확 들어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희열이죠. 예, 여러분이 지식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그 경험, 예. 예.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22번 포트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값으로 주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22번 제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마존에서 당연히 22번은 쓰겠지.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거 잘 몰라서 헤맬 수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건 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뭐 리저너블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빠졌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하려는 거죠? 웹 서버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웹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몇번 구멍이 열려 있어야 되나요? 80번이 열려 있어야죠. 그래야지 80번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파치에 따귀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정신 차리라고. 자, 얘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우리가 개방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방해 주는 일을 이 웹에서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했을 때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인바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인바운드입니다. 들어오는 구멍을 컨트롤하는 게 인바운드입니다. 뭐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인바운드만 관심사예요. 자, 여기서 Create a New Rule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HTTP라는 것이 보입니다. HTTP. 자, HTTP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소스라고 하는 것은 0이 쭉써 있으면 모든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IP의 컴퓨터만을 접속을 허용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그 IP를 적어주시면 그 IP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의 접속만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뒤에다 32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예, 그거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d Rule이라고 되어 있죠. HTTP에 접속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룰을 Add 시키는 겁니다. 추가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그러면 Add Rule을 선택하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Apply Rule Changes를 누르셔야지 그때 적용이 됩니다.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화벽을 열었어요. 80번 방화벽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웹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 실패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뜹니다. It works. 여러분들 뜨세요? 자, 안 뜨시는 분? 다 뜨셨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자, 레크레이션 강사 같죠? 별로 웃긴 얘기도 못하면서. 그래도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보니까. 왜냐면 재미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기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힘들게 오다가도 It works 이거 뜨면은 확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왜냐 마음속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저 재밌는 얘기 잘 못하잖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소를 전 세계 누구에게 여러분이 전달해줘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만든 웹서버에 접속해서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뿌듯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그걸 여러분이 일본에 있는 인프라 위에서 어떤 컴퓨터를 가상화 같은 이런 복잡하고 멋있어 보이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거기에 직접 여러분이 아파치 같은 걸 깔고 서비스를 방화벽을 열고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이렇게 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아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근데 뭐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은 거기 조금만 에러 있으면은 아 쓰레기야 막 이런 얘기 들죠. 예. 그게 소비자의 마음이에요. 소비자의 마음. 날 만족시켜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산자가 돼보니까 아 이 세상에 쉬운 게 없고 다 귀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도 우리 수업에 되게 중요한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귀한 게 많은 사람은 덜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즐겁잖아요. 예, 쉽진 않지만. 자, 그럼 여기 있는 It Works라는 저 텍스트는 아파치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서버에 접속했을 때 잘 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정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정보 그대로 여러분들 쓰는 건 아무런 효용이 없죠. 예, 아파치 깔았어 이게 다면은 뭐 그 충분히 괜찮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우리가 수정을 좀 해보면 되겠죠. 근데 수정을 일단 저만 할게요. 저만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같이 한번 실습하면 오늘 수업은 끝납니다. 아셨죠? 자, 조금 시간 오버될 수 있어요. 7시 조금 넘어서 끝날게요. 자, 제가 아파치를 설치하면 어떤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디렉토리는 아파치가 설치되면서 걔가 설치한 디렉토리예요. 걔가 만든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의 위치를 저는 어떻게 아냐고 질문하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았어요. 예, 아파치의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경로는 뭐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알고 계셔야 될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아파치의 설정 파일에 어느 디렉토리를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예, 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죠. 예. 그 디렉토리가 뭐냐면 cd하고서 바따따따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이런 디렉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ls-al을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을 열람해 보시면 저처럼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저 index.html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자, 파일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때는 cat라는 명령 뒤에다가 파일명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면 자, 여기에 있는 요렇게 생긴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It Works라는 거 왠지 이거 같지 않아요? 이거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같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It Works라는 요거 있죠? 자, 오른쪽 클릭해서 소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같아요? 같죠? 바로 여기 있는 여기 짱 박혀 있는 index.html이라는 바로 저 녀석이 이 우리 웹 브라우저로 전달된 겁니다. 저희 데이터가.
웹서버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해 볼게요. 나노 자기 거 쓰고 계시지, 자기 거 쓰시는 분들만 따라해 보세요. 수도 띄우고 나노 index.html. 예. 피곤하시면 그냥 보세요. 예. 실습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it works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xit라고 돼 있죠. 현재 편집하고 있는 내용에서 빠져나갈 때는 앞에 이렇게 꺽쇠 우리 웃을 때 표시하는 거 있죠. 예, 저거를 쓰려면 저건 무슨 뜻이냐면 컨트롤을 누르라는 뜻입니다. 컨트롤 X를 누르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X 누르고 Y 누르고 엔터를 치면 index.html 파일이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요 내용을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egoing이 딱 뜬 겁니다. 제가 진짜로 확인시켜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실습 해봅시다. 우리가 같은 파일을 같이 수정하면 경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말고요. 서로 다른 파일을 수정합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 한 가지 더. 자, 이 뒤에다가 index.html 이라고 입력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 index.html 이란 저 이름은 마치 포트 번호처럼 약속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략하면 index.html이 붙어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문자를 붙이면 안 열리죠. not found가 뜹니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각자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뒤에다 붙이면 이름을 붙이면 자 txt로 할게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not found가 아니라 내용이 출력되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따따따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egoing text라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돼요. 아셨죠? 자 해봅니다. 해보는데 설명을 먼저 듣고 하세요. 요것만으로는 아까 그거 다 기억해서 하기 힘들잖아요. 자 sudo를 앞에 붙여주세요. 나노 그리고 자기의 닉네임 .html 이렇게 적어줍니다. 바따따따로 이동하신 다음에 해야 돼요. 따따따는 www입니다. 업계 전문 용어예요. 따따따를 www로 하면 저 사람 잘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따따따. 알았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sudo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슈퍼 유저라는 뜻이에요. 뭐 두는 뭐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합시다. 자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슈퍼 유저의 권한으로 명하노니 예. 자 나노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index.html을 수정하여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예, 슈퍼 유저는 이 시스템을 말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슈퍼 유저입니다. 보통 루트라고도 부릅니다. 예,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자 엔터 이렇게 화면이 뜨면 여기서 여러분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적고 싶은 거 아무거나 적으세요. 보통 정석은 헬로 월드라고 적는 겁니다. 헬로 월드. 자 헬로 월드는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을 처음으로 동작시킬 때 화면에 출력해보는 관습적인 거예요. 헬로 월드. 문화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타이핑 하셨으면 여기서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세이브를 할 때는 밑에 적혀있는 걸 컨닝 하셔서 앞에 컨트롤 X니까 빠져나가려면 컨트롤 누르고 X를 누르면 되는구나 라고 뜹니다. 그럼 밑에 Save Modified Buffer라고 뜨죠? 제가 너무 빠른가요? 핑! 예.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당신이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예. 버퍼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기 이거 되게 오래된 에디터예요. 예. 이런 것들 보통 우리 나이보다 많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에디터예요. 자, 이런 걸 해야지 대박인 거예요. 한 시대를 넘어서서 한 2, 3년 깔짝하는 그런 거 말고 VI 이런 것들 정말 오래됐습니다. 40년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다 대부분이 마우스 같은 게 없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우스 없이도 다할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자, 파일 name to write는 이 파일의 이름으로 정말 저장할 거냐는 뜻이에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리로드 해보면, 잠깐, 제가 HTML로 했네요. 자, 요 HTML로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텍스트로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파일을 할때 HTML로 했네요. 그러면 여기 뒤에 HTML이라 붙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Hello World라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예. 원래 처음 하실 때는 내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죠. 예, 원래 처음 할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웹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수업이 뭐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개념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색깔을 좀 지루해서 바꿔봤어요. 왜 이렇게 기본 색깔이 촌스러울까요? 이건 뭐예요? 서버와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제 밑에 층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드웨어를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는 우리의 각각의 노트북이 이 하드웨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뭐예요?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각각의 머신을 식별하는 식별자는 주소, IP 또는 도메인이 되는 거예요. 얘도 IP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랜카드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리고 랜카드는 랜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직접 연결되어 있진 않겠죠. 예,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위에다가 우리가 OS를 걸었어요. 어떤 분은 OSX, 어떤 분은 윈도우.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 다 리눅스. 그 리눅스의 배포판 중에 하나인 우분투를 깐 겁니다. 우분투.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깔았냐면 아파치를 깔았어요. 그 다음에 이 OS에 여기에는 각자의 브라우저, 사파리일 수도 있고 크롬일 수도 있고 파이어폭스도 있겠죠. 자, 웹 클라이언트. 보통 브라우저 말을 많이 쓰지만 뭐 어떤 말을 쓰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깔긴 깔았는데 요 위에 거는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내일부터 우리가 배울 주제예요. 웹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웹 클라이언트의 요 주소창에다가 요 주소창이에요. 여기다가 바로 이 컴퓨터의 IP나 도메인을 여기다가 쭉 입력해요. 그리고 슬래시 인덱스 .html이라고 하고서 엔터를 꽝 때리면 예, 이 웹 브라우저는 운영체제한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 어디랑 통신하고 싶어. 자, 이 통신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담당할 수 없어요. 통신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와 서버 사이에 통신을 하는 과정은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걸 만약 여러분이 직접 다 만든다, 아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에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요청들을 질서정연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가 대행해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에 달려있는 랜카드를 통해서 그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요청이. 그럼 이 하드웨어 도착한 요 요청은 이 하드웨어 랜카드를 통해서 운영체제에게 도달을 합니다. 그때 얘가 80번 포트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80번 포트로 접근했다는 것을 운영체제는 알기 때문에 80번 포트에서 졸고 있는 아파치를 깨우는 거죠. 그러면 아파치가 벌떡 일어나서 예,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index.html을 요청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해서 자기의 바따따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 중에서 index.html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요. 읽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시 전송을 하는데 어디로 전송하냐? 이 브라우저의 컴퓨터의 IP 또는 도메인, 아, 도메인은 없죠. IP로 다시 역으로 데이터를 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웹 브라우저에 도착하면 웹 브라우저는 그 내용을 해석해서 아까 여러분 보셨던 it works 같은 화면을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의 웹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을 적당하게 드렸던 게 바로 요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HTT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 원격 제어를 한다면 SSH를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그 브라우저에다가 도메인을 입력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요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내가 통신을 할 건데 그 어떤 통신을 할 거냐면 HTTP라는 프로토콜 통신 규약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브라우저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브라우저에서 쓰면 당연히 그걸 거니까 얘도 크롬 같은 브라우저는 안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어디다가 붙여넣기라면 마법처럼 띵 하고 나타납니다. 붙여넣기 할 때. 예, 그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팀 버너스리가 여기에 있는 요 땡땡 있죠? 아, 미안하다. 이거 필요 없었다. 사과를 했어요. 예, 전 세계에게. 아, 부러워요. 이거 필요 없었던 건데 내가 굳이 넣었다. 예, 미안하다. 막 이렇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우리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예. 예. 자기 컴퓨터에다가 직접 서버를 설치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이해됐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은 다 이해하셨죠? 자,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좋은 질문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아이고. 뭐예요, 이게? 이게 뭐겠어요? 예, 이제 탁 보면 알죠?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통신할 때 여러분이 IP를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도메인을 많이 입력하죠. 그죠? 그럼 도메인에 해당되는 IP가 실제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컴퓨터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그 정보가 다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서버들의 IP 정보가 그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엄청나게 헤비한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IP가 고갈됐다고. 예, 그 경우의 수 따져보면 수학하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나다는 거알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간에 있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얘도 서버고 얘는 각각의 컴퓨터예요. 그 얘가 여러분이 도메인을 주소창에다 입력하고 엔터를 땅 쳐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여러분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요. 컴퓨터에는. 그러면 그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IP에 해당되는 네임 서버로 얘가 달려가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예, 진짜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프로토콜을 씁니다. 예, UDP라고 해서. TCP/IP가 아니라. 그래서 달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IP 뭐야 하고서 급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는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DNS 서버한테 IP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IP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이 DNS 서버라는 거는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의 초창기에는 얘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에 뭐가 있었냐? 이 컴퓨터 안에 IP 주소가 다 들어 있었어요. 어이없죠? 예, 어이없죠. 왜냐면 이 세상에 컴퓨터가 몇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뭐 아름아름 아는 컴퓨터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 IP 정보를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다 세팅해 놓고, 만약에 새로운 컴퓨터가 생겼으면 나는 모르고 있고, 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거에 한계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느껴지죠. 그래서 아주 복잡한 매니지 시스템이 들어온 게 바로 DNS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되게 계층적입니다. 예, 루트 도메인 네임 서버라는 것이 있어서, 예, 뭐 복잡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 인터넷 대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대란. 인터넷이 안 됐었잖아요. 한 10년 전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컴퓨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DNS 서버가 죽었어요. 원바이러스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IP를 치고 들어가면 들어가져요. 근데 도메인에 입력하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냐? 얘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 인터넷은 마비가 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마비가 되면. 그때도 심각했어요. 막 코마 막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정치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그이 컴퓨터 안에 초창기에 이 컴퓨터 안에 들어 있었던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 주소. 도메인에 해당되는 IP 주소 있죠? 예, 그거를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IP 주소를 담아 놓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 파일이 호스트 파일입니다. 호스트. 여기 안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도 존재해요. 예. 자, 열어볼게요. 자, 윈도우즈로 들어가 보면 뭐 실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생활 코딩에 수업도 있어요. 시스템 32 안에 들어가 보면 운영체제마다 다 달라요. 위치가. 근데 다 있습니다. 드라이버스 안에 보면 etc 안에 보면 자, 호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윈도우즈 디렉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자만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수정하려면 메모장을 이렇게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지만 이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네요. 자, 열기. 그래서 이 주소를 경로를 이렇게 입력하고 자, 호스트 파일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구글을 입력했을 때 네이버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뭘 알아야 되냐면 구글을 입력했을 때 네이버가 나오게 하려면 구글의 IP를 네이버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아, 헷갈려. 왜 이렇게 헷갈리지? 머리가 비었네요. 자, CMD 핑으로
네이버의 IP를 알아냅니다. 자, 이게 네이버의 IP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2.131.30.12 이렇게 하고, 이거 네이버의 IP거든요. 여기다가 구글닷컴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 안티바이러스 시스템이 저를 차단했어요. 저를 디스했습니다. 왜냐? 저거를 바꾸면 피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로 갔는데 사실은 딴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도메인은 똑같은데 당하는 거예요. 이게 피싱입니다. 낚시질이죠, 낚시질. 여러분들 그 사이트 접속할 때 일단 도메인 잘 보셔야 되는데 도메인 잘 봐도 이렇게 속이면 뭐그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꼭 안티바이러스 쓰셔야 돼요.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얘를 꺼야 돼요. 아이, 귀찮아. 보안이란 건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죠. 환경 설정으로 가서 어디 있겠죠? 아, 눈이 팅팅 돌아가네요. 검사? 실시간 감시? 자, 호스트 파일 보호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끕니다. 자, 적용. 오케이, 됐어. 그리고 다시 저장.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 꺼버렸어요. 오우, 강력한데요? 자, 껐으니까 됐어요. 금방 안 꺼지고 좀 이따 꺼지는 건 볼까? 자, 여기다가 제가 구글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구글 미안. 답변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호스트 파일을 보통은 이런 용도로 쓰진 않겠죠. 제가 무슨 그렇게 기이한 사람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개발 서버를 만들었을 때그 개발 서버는 실 서버랑 구분되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서버라고 하면 그 서버의 IP를 이렇게 조작하면 마치 걔가 그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서 똑같이 동작하도록 할수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지금